안녕하세요. 실험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영상 잘 보셨어요? 디쿨 어세신 3 기가바이트 ATC800 서머라이트 마초 브랜드 마초죠. 잘만 CNPS20X 녹투아 NHD15 흔히 농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섯 가지 대장급 공랭 쿨러로 불리는 제품들을 일일이 뜯어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테스트 환경은 3900X에 전압은 1.34V로 고정을 했고요. 사용한 메인보드는 X570 어러스 엘리트입니다. 그 상태에서 PBO는 켜놓고 다른 것들은 딱히 손댄 거 없이 테스트를 했어요. 전압이 고정이기 때문에 CPU가 내는 발열량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다만 실내 온도는 제가 한 시쯤부터 테스트해서 끝난 시점이 대충 한 8시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7시간 동안 테스트하다 보니까 실내 온도는 차이가 많이 나는 시점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을 때가 20.9도, 가장 높을 때가 21.8도로 0.9도 정도가 차이가 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나머지 변수는 뭐 거의 다 잡았어요. 어떤 거 있냐면은 뭐 습도는 거의 똑같고요. 장착 방식에 의한 온도 차이가 조금 날 수 있다 얘기하실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장착을 했어요. 제품별로 두 번 한 경우도 있고 세 번 한 경우도 있는데 첫 번째 쟀을 때랑 별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두 번에서 멈췄고요. 차이가 그래도 1도 가까이 났다 그러면 세 번까지 장착해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값을 사용했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차는 심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장착으로 아무리 많이 차이 나봤자 1, 2도 한박이거든요. 해보시면 알지만 아예 장착을 잘 맞지 않는 이상 저 나름 9년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꽤나 많이 장착해봤어요. 왜? 9년 동안 오버클럭 가게를 운영했거든요. 여튼 그렇게 나온 값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온도가 제일 낮은 놈부터 차이들을 보도록 할게요. NHD15 실내 온도를 감안해서 요 놈이 제일 낮았습니다. 75.6도 정도가 나왔거든요. 뭐 PWM을 쓰든 플로드를 하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소수점까지. 그러면 2등은 누굴까요? 2등은 잘만 CNPS20X였습니다. 해외 리뷰나 국내 리뷰는 요놈이 좀 더 높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거의 저랑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놈이 한 50%로 로드 걸었을 때는 이 D15보다 온도가 잘 나와요. 근데 둘 다 서로 100%로 로드 걸면은 농협이 좀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잘만 제품이 이런 테스트 다 있죠. 눕혀서 쓰는 테스트 타입. 여기서는 온도가 잘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쓰는 세워 쓰는 방향에서는 좀 안 나와요. 이유가 있는데 이걸 돌린다 생각해봐요. 눕혀 있으면은 여기에 잘 붙어 있을 거예요. 맞죠? CPU랑 그 쿨러가 붙는 부분. 근데 이거를 만약에 돌려서 세웠다 쳐봐요. 그럼 이 부분에 제품별로 조금 뜨게 될 겁니다. 무게가 더 나가거나 혹은 결합 방식이 조금 불안정한 경우 요게 뜨게 될 거예요. 살짝 잘 맞게 조립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텐션이 딴 제품보다 약간 낮아요. 빡빡하게 확 들러붙지 않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오차값이 어느 정도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사용 때는 아마 제 값이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살짝 드려봅니다. 어쨌든 2등은 잘만 CNPS20X였어요. 서로 플로드로 봤을 때. 근데 이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환경값 있죠. 실내 온도에 따른 -5도, 0.5도, -0.5도 차이. 그걸 다 감안해서 적어놓은 값입니다. 77.4도 정도로 잘만이 한 1도, 2도 사이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어세신3였습니다. 요게 9만원이거든요. 딴 애들은 10만원 넘는데 그랜드 마초랑 얘랑 9만원이에요. 나머지는 10만원 넘고요. 그런 거 보면 가성비는 참 괜찮죠? 보시다시피 잘만가랑 거의 흡사한 온도가 나옵니다. 잘만가보다 약간 높아요. 0.5도 정도. 환경 온도 감안해서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랜드 마초입니다. 그랜드 마초가 대장급 치고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저소음으로 만든 세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차이가 좀 커요. 3등 제품하고 비교해도 약 3도 가까이 차입니다. 1등하고 비교하면 6도 차이 나죠. 이 정도면 사실 등급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물론 뭐 여기다 기본 팬을 바꾸면은 딴 애들하고 비슷한 온도가 나오긴 하는데 전보다 기본 상태로 자기 팬만 단 상태로 봤을 때는 마초가 조금 떨어졌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일 나빴던 놈은 ATC-800입니다. ATC-800에 3900이 사용하니? 아니면 뭐 9900이 사용 가능하니?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제가 언급합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다소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고 오버클럭은 힘들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얘네들이 우리 대장급이다. 9900K 쓸 수 있다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3900X를 이 정도로 버텼으면 9900도 별 차이는 안 날 겁니다. 문제는 얘네들 전부 다 오픈 테스트죠. 근데 다 실내 온도가 22도가 넘지 않았어요. 21점 몇 도 혹은 21도 정도에서 재는 겁니다. 그러면 한여름에 30도 온도였거나 혹은 뭐 오버클럭을 했거나 인케이스 들어갔는데 케이스가 쿨링이 구리거나 인케이스로 왜 안 쟀어요? 하실 수가 있는데 인케이스는 케이스 종류별로 온도 차이가 천차만별 나요. 오픈 케이스로 기본적으로 잡고요. 쿨링이 좀 괜찮은 케이스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오픈 케이스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게 나오고요. 쿨링이 좀 안 좋은데 집어넣었다 하면 10도 높여서 보시면 될 거예요. 여튼 결국 케이스 안에 들어갔을 때는 요놈은 너무 높은 온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대충 한 90도까지도 찍히겠죠? 똑같은 조건인 저 프라임, 스몰, ABX1 온 상태로 돌리면요. 그걸 감안했을 때는 이건 좋은 쿨러라 보기에는 좀 아쉽죠. 대장급이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조금 아쉽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버틸 수는 있다. 거짓말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공랭 쿨러는 온도도 중요하지만 소음도 중요해요. 소음은 어떤가요? 라고 물으실까봐 소음도 적어놨습니다. PWM 상태든 플러드 상태든 사실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왜? 온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제일 소음이 조용했던 거는 압도적으로 낮은 데시벨을 가지고 있는 그랜드 마초였습니다. 그랜드 마초는 47데시벨 정도로 진짜 조용했어요. 플러드가. 아니 이게 조용한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가게가 기본적으로 39데시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8데시벨밖에 늘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딴 놈들은 어떨까요? 2등이 52데시벨인 농협이었습니다. 이 농협 쿨러가 매우 조용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얘하고 얘하고 5데시벨은 차이나요. 그거 보면 그랜드 마초가 어마어마한 거죠. 요 다음은 누굴까요? 잘만이었습니다. 잘만 시끄럽다 평가를 많이 듣긴 하는데 플러드 상태에서는 사실 녹트하고 1, 2데시벨밖에 차이 나잖아요. 요거는 여동님이 재는 측정값도 저랑 거의 똑같습니다. 여동님도 뭐 1, 2데시벨 차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딱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쟀을 때도. 그리고 디클 게이밍 스톰 어세신 3는 이거 소음 좀 거슬린다는 얘기 많죠. 아니나 다를까 다른 제품들보다 4데시벨, 5데시벨 높습니다. 57데시벨까지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소음이 좀 거슬릴 정도로 큽니다. ATC-800은 뭐 소음도 뒤에서 1등이에요. 온도도 뒤에서 1등이지만 이 어세신 3보다 조금 더 시끄럽습니다. 다만 둘 다 모든 제품 다 그 아이들 상태의 소음을 비교하면 사실 잘만이 제일 시끄러웠어요. 이 문제 때문에 잘만이 시끄럽다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에서 제일 시끄러웠다. 요 문제 때문에. 근데 실제로 로드가 잡히는 평소 사용하는 구간에서는 잘만이 그렇게 심각하게 시끄럽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클럭을 얼마까지 유지해주나 한번 볼까요? 클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온도가 제일 낮았던 NHD15가 가장 높은 클럭을 평균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은 누굴까요? 그 다음은 어세신이었습니다. 왜 잘만이 아니고 어세신이었을까요? 저도 요 부분이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약간 그러니까 잘만도 높은 구간에서는 3.85 정도 나왔어요. 근데 평균은 이상하게 어세신이 약간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꼭 결과값하고 일치하지는 않더라고요. 얘도 대충 이론적으로 맞아 들어가긴 하는데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클럭을 잘 유지하는 거는 1위는 농협, 2위는 어세신 3, 3위는 잘만이었다. 근데 얘네 평균값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쟀을 때 얘네 온도 나온 거랑 거의 똑같은 오차값 범위 안에 성능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클럭 유지를 제일 못하는 놈은 ATC-800이었어요. 여기서 또 의문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최대 CPU 전력이라 적혔는데 얘가 CPU 전력 소모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도 더 높게 나오는 거고 클럭도 낮은 거 아닌가요?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CPU든 CPU 인접에 있는 전원부든 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전력 소모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도가 좀 낮을 때 오버클럭이 잘 먹히기도 하고요. 클럭도 높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얘가 쿨링이 부족하기 때문에 CPU 전력을 많이 먹는 거지, 실제로 전기를 뭐 이걸 써서 클럭을 더 올리고 싶은데 뭐 못 버텨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론은 아닙니다. 그냥 CPU 온도 높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늘어났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총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소음 순위 같은 경우는 1위가 그랜드 마초, 2위가 녹투아, 3위가 잘만, 4, 5위는 둘 다 좀 많이 시끄러운 편이라 쓰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성능 순위는 1위가 녹투아, 2위가 잘만, 3위가 어세시3였습니다. 그랜드 마초는 조용한 만큼 성능을 포기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순위가 되고요. 기파 AT1800은 성능도 낮은데 소음도 시끄럽고 이건 지네가 대장급이라 하기에 좀 부끄럽지 않나. 이게 왜 실사용 후기가 없는지 잘 알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자기네 제품 잘 나오면은 뭐 제품을 제공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어느 정도 있잖아요, 돈을 주고 이 리뷰를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리뷰를 몇 개 찾아보긴 했는데 온도값이 없어요. 리뷰인데 이상하게 쿨러 리뷰인데 왜 온도값이 없지 했는데 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없었던 것 같아요. 성능이 분명히 앞에 있는 대장급들한테 비해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리뷰가 없었던 것 같고요.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종합 순위를 보자면 역시나 왕좌의 자리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농협 녹투아 D15가 1위 자리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2위 잘만. 잘만이 은근히 뭐 소음 수치나 아니면은 평균 성능이나 괜찮게 나왔어요. 2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에 3위 디클 어세신이 차지했습니다. 소음에 민감하지 않다면은 뭐 셋 중에서는 저는 3번을 사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소음에 좀 민감하시면 1번을 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2번은 이제 외형적으로 이쁜 거, RGB 있는 대장급 공랭 쿨러 원하신 분들이 2번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소음으로 갈 때 가면 좋겠죠. 5번은 글쎄요, 큰 장점이 딱 하기는 애매하네요. 가격도 비싸고 소음도 있고 성능도 좀 낮은 편이고요. 나는 기파 아니면 못 산다 이런 사람들만 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잡설로 적다면 가성비를 보면 어세신3인데 약간 거슬리는 소음이 있다. 무난하게 오르면 두말 나위 없이 녹투아 D15 가는 게 좋다. 저소음 때문에 공랭가요 하시면 그랜드 마초로 가세요. 50% RPM으로 주로 쓰거나 아니면은 RGB 뽕맛을 느끼고 싶으면 CNPX20X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정도로 잡설 혹은 총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잡설 2는 무시하셔도 돼요. 요 값이 뭐 해외 리뷰나 국내 리뷰랑 봤을 때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변명하고 넘어갈게요. TDP가 낮아지면 등수가 바뀝니다. 이거를 모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CPU의 그 총 발열량 있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고유의 히트싱크 사이즈라든지 팬 성능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거의. 근데 그게 아니고 TDP가 낮은 i3나 i5 이런 걸 꽂는다 치잖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발열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장 디폴트 설정에서 바람이 센 애들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만이 모든 걸 다 제끼고 1등을 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고성능 제품의 CPU를 쓰기 위해서 이 제품을 샀다 그러면 제 값이 가장 걸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어 뭐 9700K를 살짝 오버해 쓴다거나 아니면 3900X를 공랭 쿨러 달고 쓰려고 할 때요. 그럴 때는 이 값이 100%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90%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는 부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번 영상이 꽤나 인기가 있으면 또 2부, 3부를 진행해 볼 계획도 있으니까 한번 추천량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